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설물 안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물 안전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시설물 종류에 관한 규정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 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는 일종 시설물 없습니다. 아파트 아닌 건축물에 있어서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법과 관련되어서는 그 적용 대상을 시설물로 두고 있는데 현재 시설물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은 법률로 그 대상을 정해 놓고 있고 방금 확인하셨던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1종이고 2종 시설물은 1종을 제외한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별한 용도인 때 5천 이상도 만도 1종, 2종 시설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버리시고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종 시설물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때 2종 시설물이라는 것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아파트는 1종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5층 아파트도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3종 시설물은 관계 행정기관장이 지정하면 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시설물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시설물별로 매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저 시설물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 방법으로 안전 점검, 긴급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등의 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점검하는 자 누구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이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2년 내 보수 보강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3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지 관리업자에게 맡기거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는 시공자에게 유지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지 관리 중에 16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때는 시설물 안전법보다 공동택 관리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는 특별법에 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한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2번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함께 보십니다. 국장은 5년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년부터 기본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고시한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관리계획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몇 년? 5년마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련되어서는 국장이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시도의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립니다. 내가 등록관청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 두 번 줄에 등록기준이란 말 찾으셨죠. 기준 동그라미 없습니다. 관계법규에서 이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관장하는 자, 장관이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런 지시문 하면 무조건 거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마다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답 1번이죠. 2번입니다. 민간관리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리처는 매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민간관리주체의 관할 관청은 시, 군, 구청장인 반면 공공관리주체의 관리주체 관할 관청은 관계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시설물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공관리처 나왔을 때는 관계행정기관장 나와야 되는데 시, 군, 부청장에게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관리 계획을 제출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민간일 땐 시, 군, 구청장, 공공일 때는 누구? 관계행정기관장이 관할 관청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18회 때는 얘가 맞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시지 않다. 지금은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긴급안전점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 무너지는 상황, 전도, 기울어져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실시하는 것을 긴급안전점검이라 하고 이는 안전점검과 별개의 제도라는 것만 밖에 놓습니다. 그래서 18회 때 기출문제에서는 4번 지문이 3번,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5번은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런 취지인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일정한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장이라면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해야 되는 경우 시공자부터 정밀안전진단 가로 해놓습니다.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단순히 눈으로 시설물에 내재된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그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게 될 때 공단에 맡기게 되면 이게 한 1억 정도 발생합니다. 시공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실시비용은 시공자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그자에게 비용 부담시킬만 하죠. 그런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비용만큼은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적어놓습니다. 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21회 때는 우리 시험은 홀수회 때 관계법규에 관한 문제가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라고 하면 정밀안전단이 빈칸 만들어져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조사, 측정, 평가 이걸 시험거리로 삼는 것은 좀 유별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체는 일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일종 시설물이란 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은 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그 결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받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대상은 사용 승인, 준공 후 10년 지난 일종 시설물이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인데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란 말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된 상태를 말하고 그때 일종 시설물만큼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6층 이상 또는 25층이라 할지라도 이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체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맡겨 실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관리체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공자 원인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 그때만큼은 시공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보수 보강해야 되죠. 그래서 저 중대한 결함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고 착수한 때부터 3년 내 공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 내진 성능 평가는 지진과 관계된 사항으로 정밀안전진단과 관계된 제도라는 것만 파악해 주신다면 이쪽 시험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과 관련되어 두 번째 칸에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은 일종 시설물만 그 대상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일종 시설물인 X인 관리체가 지방공기업 A, 추정했습니다. 얘는 민간 관리체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관리체이죠.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경과 후 10년 경과된 상황이라면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라지라도 정기적 정밀 안전단은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분입니다.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조치 줄쳐 놓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안전 조치해야 한다. 공공이 관리하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긴급 안전 점검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법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국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의 관할 관청 아니죠.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승강기법이 대표적일 겁니다. 소방과 관련된 법률에는 소방청장 나와야 되고 승강기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관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A는 X에 대한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하는 때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생략할 수 있다. 보수, 보강과 관련된 관리 비용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관리 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물 관리 계획이란 말 줄쳐 놓으시고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된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 문제인데 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안전 점검은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으로 구분한다. 얘는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으로 구분한다. 20회 때는 옳은 20회 때 지문이지만 얘는 정기 점검, 정밀 점검이 아니라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으로 구분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점검이 아니라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정밀 안전 진단이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마지막 최종 정밀 안전 점검은 전문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관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의 2번 지문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실시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맞는 것으로 일단 반오시고 유지관리업자라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자가 아니라 누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시설 16층 이상의 공택, 16층 이상의 공택은 이종시설물이죠.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 정밀안전단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일종시설물만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민간관리체가 부도로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 시군구청장이 민간관리체 대신하여 안전점검 실시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민간관리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관계법규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죠. 없다로 나오면 열의 9번 틀리다.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공동 정밀안전단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객관식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과열쇠는 정밀 안전 시하는 경우 내진 성능 평가, 내진 성능 평가 추정수입니다.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9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험 표지 색깔 색상은 노랑, 위험 붕괴 위험 지역은 빨강. 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줄은 잘 몰랐지만 하여튼 시행 규칙의 별표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그냥 틀린 질문인데 그냥 건너뛰십니다. 대신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국장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중앙 시설물 사고 조사 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21회 때 시설물법이 아주 지엽적인 것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런 건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예인 같습니다. 다만 우리 3번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 최초 안전 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 기간 실시하는 정기 안전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기 안전 점검의 경우 A, B, C 등급의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그리고 D 등급과 E 등급의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최초 정기 안전 점검은 사용 승인 받은 때 A 등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 안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시설물과 건축물을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 A 등급의 경우 시설물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건축물의 경우는 4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그래서 A 등급인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몇 년마다? 4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최초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사용 승인 후 4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10번 과태료 부과 관련되어 워낙 자주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9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3번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지문입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대신 현행법상 시설물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파트, 공동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인 때 2종 시설물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내진 성능평가, 내진 성능평가 줄쳐놓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 화재,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 내진 설계 기준 추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란 말과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말을 눈에 익혀놓습니다. 특별히 내진 성능 평가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정밀 안전 진단과 정밀 안전 점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밀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비교하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것이 정밀 안전 진단이고 내진 성능 평가는 정밀 안전 진단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안전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5번 긴급 안전점검 찾으셨죠? 시설물의 붕괴 전도 추정했습니다. 무너지거나 시설물이 기울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실시하는
그것은 긴급안전점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긴급안전점검은 안전점검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만약 시험에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긴급안전점검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2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을 봐줘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점검 당시에 사용조건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의 주요 부재 줄쳐놓습니다.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측정, 시험, 장비 동그라놓습니다. 이용한 조사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외관조사란 말과 장비를 이용한 조사 이 말 나오게 되면 정밀, 안전, 점검에 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2번, 3번 도급과 하도급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충분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4번입니다. 정기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점검 당시에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외관조사란 말만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재란 말과 장비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밀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이고, 단순히 외관조사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기 안전점검의 설명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성능평가는 시험거리 아닙니다. 여기 성능평가는 공동택 건축물을 제외한 우리 한강의 다리 만들어져 있죠. 그런 교량 또는 철도, 터널 등의 상태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을 성능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제대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를 약칭해서 시설물관리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관리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관리처는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물 관리를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처는 시설물마다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도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 설계도 제출인데 최근 개정되었지만 얘는 좀 지엽적인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6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잠깐 보실 것은 시설물을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면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게 다 되고 나는 꼭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설계도서도 공부해 주십시오. 꼭 100점 맞아야만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던 친구 잘 살고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몇 명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했다 해서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게, 그리고 사람들 더 만나시는 게 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1종, 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실시해야 하고 2번 3종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한다. 1, 2번 묶어놓습니다. 얘는 안전점검 실시 기준입니다. 1종, 2종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점검을 좀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고 3종은 관계행정기관장에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은 걸 필요하다 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종의 경우에는 정기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끝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안전등급이 A, B, C 등급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1년과 반기 잘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주문으로. 4번 D등급과 E등급의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 최초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사용 승인 받은 때 결함 있는 때는 사용 승인 안 나갑니다. 결함 없는 상황일 때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그 결함 없는 상태일 때는 A등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기 안전점검처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꼭 한번 보십니다. 최초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 사용 승인 기준으로 3년, 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밀 안전점검은 A등급인 때 4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후 최초 정밀 안전점검은 4년 이내, 사용 승인부터 건축물의 경우는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D등급, E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 6번과 관련되어 A, B, C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인 때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그 말 기억나시죠?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긴급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은 정기안전점검이죠. 그래서 정기안전점검보다 더 전문적인 조치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단 등을 실시했다고 하면 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린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정밀안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 마지막에 속하는 정밀안전점검 생략할 수 있다. 정밀안전단 실시했다고 하면 그보다 수준 낮은 정밀 안전 점검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지금 4번과 5번에 관한 사항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로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1번, 2번 함께 보시면서 최초 정밀 안전 점검과 최초 정기 안전 점검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한번 눈에 익혀 놓습니다. 8번 건너뛰십니다. 8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답은 5번 뭐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15일 이내 통보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는데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객관식을 치르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정답 못 찾겠더라. 그러면 주어 중에 공공, 공적 주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돈 내라, 동의 받아라, 보증 받아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지문 중에 숫자 하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숫자 딱 하나 있는 지문이 있다고 하면 진짜 내가 주사위 굴릴 상황이라고 하면 걔를 정답 체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문이 없다로 나와 있다면 19번 틀린 지문이다. 어떻게든 문제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찍어주시면 점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번 찍히십니다. 안전등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인데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는 듯합니다. 10번입니다. 정밀 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일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일종 시설물부터 정밀 안전단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일종 시설물에 대한 최초 실시하는 정밀 안전단은 사용 승인일 후 10년 되는 해에 실시한다. 10년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해에 실시한다가 아니라 10년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과열쇠는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말합니다. 10년 지난 일종 시설물에 대해 이에 따른 정밀 안전단, 정기적 정밀 안전단 실시한 이후 A등급의 경우는 6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단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정밀 안전단 몇 글자입니까? 6글자이기 때문에 6년에 1회 이상. 반면 정밀 안전 점검은 6글자로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몇 글자이다? 안전 점검을 세분한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되어 A등급의 경우는 안전 점검 4글자이기 때문에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준공 1부터 3년 이내 실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정밀 안전단은 A등급인데 6글자이기 때문에 6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뭐 D등급, E등급 나오는 것까지는 볼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정밀 안전단은 과열쇠는 직접 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맡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꼭 2번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1번 과열쇠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데 정밀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그 정밀 안전단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착수한다. 6개월이 아니라 이때만큼은 1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인데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올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정밀 안전단은 몇 년 내 착수한다? 1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과열쇠는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에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가로 해놓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추천했습니다.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눈에 이것이죠.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와 정밀 안전단은 항상 매칭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안전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 기억해 놓으시고 3번 지문에 내진 성능평가란 말 보게 되면 정밀 안전진단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안전점검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과열쇠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이제 2번 꼭 보십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 안전단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정밀 안전진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공자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안전점검 걔는 빠지고 뭐만? 정밀 안전진단과 관련되어 이 경우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3, 4, 5 좀 전문적입니다. 관리사 시험 하나 보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건너뛰십니다. 13번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과열치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받는 경우 중대한 결함 통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시설물의 사용자 등의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입니다. 과열치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관 중에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과열치는 직접 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업자 빠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관 중에 마지막 정밀안전점검만큼은 누구만? 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지 유지관리업자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기 유지관리업자는 관리체 대신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자와 관리체는 법적 지위가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시고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해놓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관 중에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유지관리업자는 못한다. 이들만 실시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런 차원에서 비교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5번 정밀안전단 관리체 직접 못하죠. 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은 3년과 2년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십니다. 과열치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추천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2년 내 보수보강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서는 과거 관리실무에서 2년, 3년을 빈칸 만들어놓고 주관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고 착수했다면 몇 년? 3년 내 완료해야 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14번의 소규모 취약시설 이런 건 제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15번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6번 제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7번은 진짜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어주자. 그게 마음 편합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이거 민간 사업자이거든요. 이 사업하고자 한다면 시도이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갖춰 시도이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얘만 기억해놓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시험 내면 그거 틀리라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내신 분에게 잘 살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충분하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틀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불합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민간사업자로서 지도이사에게 등록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만 기억해놓습니다. 19번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체는 소관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동택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택부터 다른 법령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층 이상의 공동택 중에 의무 관리상 공택의 경우는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외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관리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지소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 위탁관리 개념이거든요. 특별히 시공한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리체가 비용 부담해야 되죠. 4번 이런 질문 시험에 안 나옵니다. 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시설물 안전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의무관리상 공통택일 때는 공동택관리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걸 꼭 한번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20번 성능평가는 건축물 외에 터널이나 교량, 철도 등에 대한 하자 여부, 이상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시험 내면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그냥 지키자. 다음 페이지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조사 이런 것 건강에 해롭습니다. 23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1. 국장은 한 주 밑에 매달 동그라놓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부과 징수 방법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매달. 매달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씩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행강제금은 100만 원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설계도서 제출하지 않은 때는 매달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해설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응자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면 그때는 5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는 이행강제금은 50만 원 범위이고 설계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매달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각각 존재하는데 건축법은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매달 100만 원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셨을 겁니다. 국장은 이행강제금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부터 징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결과보고서 설계도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고 징수한다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23번과 관련되어서는 이행강제금의 최근 개정사항을 파악해놓습니다. 418페이지에 주관식과 관련된 내용 다루고 있는데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외관조사란 말은 공통된데 주요 부재란 말과 장비 사용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정밀 안전 점검을 의미한다. 그 정도 구분해 놓으시고 25번은 정밀 안전단을 최근 주관식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조사, 측정, 평가, 평가를 빈칸 만들어 놓을지는 몰랐지만 정밀 안전단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번은 내진 성능 평가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정밀 안전단과 관계된 제도이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27번 그냥 건너드십니다. 28번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실 것 이번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정밀 안전단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정밀 안전단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건 누가 부담한다? 시공자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9번은 크게 필요 없고 30번은 과거 관리 실무에도 주관식에 출제된 것으로 중대한 결함사항을 통보하면 2년 내 공사 착수하고 공사 착수했다면 3년 내 공사 완료해야 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1번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공단, 기관,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눈에 익혀놓습니다. 32번은 필요 없는 지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승강기법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